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중구의 박성민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네. 선관위나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인데 그 도대체 민주당이 선관위를 이렇게 두둔하고 대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둔한다고 우리는 네. 그동안 선관위가 몇 년 동안에 채용 비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정황 속구리 투표 뭐 또 최근에 와서는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이게 잘못돼서 정부의 보안 전문 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아니면 감사원으로부터 선관위의 점검을 받아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네? 의원님 말씀 계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과 지금 국민들의 그런 저 그 정부 기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이 동조를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선관위를 이렇게 두둔하고 대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헌법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제 중요한 가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 기관의 뭐 중립성은 지켜야죠. 그러나 그 운영이 잘못되고 명백히 국민적인 의혹이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회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국정원의 그 보안 컨설팅을 받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저관이 뭐 강요나 이런 것보다도 그때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서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 저희가 받아들였다. 그 채용 비리가 특혜 채용이 380명 네. 예? 있었고 포상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꾸리 투표도 마찬가지고 아빠 찬스를 썼는데 포상을 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뭐 저 불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특근 매식비로 3배나 초과 뭐 집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래에는 선관위의 여러 시스템들이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8번의 공격을 받았고 그중에 7번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었다. 맞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네. 잘못된 선관위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선관위를 두둔하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저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네 어저께 두둔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둔했죠. 제 입장에서는 대변했죠. 이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잘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관위가 알아서 중심을 지켜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 잠깐만 오셨다가 네. 위원장님께서 퇴장시키고 질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선관위 입장은 자, 네.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한 사실을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15개 프로그램을 왜 남겼느냐. 예? 원래 이 보안점검 날짜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 13일 날 점검 결과 강평 이후에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 접근 권한을 닫았어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에서 이 접근을 못해서 이걸 삭제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저 종료 시점에서 3자 합의에 의해서 이름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평 이후에 접근을 하려고 삭제를 하려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국정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제를 못하고 남겨둔 겁니다. 삭제를 못하고 남겨두고 국정원에서 바로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삭제 도구 방법을 설명해주고 우리 대신 이게 남겨져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실무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죠.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쉘 스크립트 파일이나 CGI 스크립트 파일이 해킹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보안 점검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안업체가 사용하는 저 모의 해킹 프로그램이 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해킹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망이 뚫히는지 안 뚫히는지 모의로 그 공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보안 점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 이걸 왜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오히려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는 거지 국정원에서 왜 선관위를 해킹하겠습니까? 북한을 두둔하고 도대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예?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예? 네. 북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 네. 아니 답변해 보세요 총장님. 답변해 보라고요. 지금 저기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로 네. 그 질문했지. 그다음에 보안 점검도 결국에는 국정원, 선관위, 그다음에 기사, 그다음에 각 정당의 참관인들 다 네. 같이 보안 점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이 보안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엉뚱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까? 이게 정치적인 네. 의도가 아니고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똑같은 국가기관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적을 해야지 그걸 기관을 그냥 막무가내로 두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듣고 제가 저 여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의 강제로 보안점검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네. 보안점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점검을 했는 거지 강제로 점검을 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남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네. 이게 자꾸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선관위 프로그램이 해킹을 8번이나 당했습니까?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거지? 시도가 8번이고 한 개가 해킹된 것으로 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해킹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도는 있었는데. 총장님 그거는 지금 이따가 아니 잠깐만 내가 이미 13일 날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예, 개인 아니 그 총장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따 점심 드시고 네.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네 알겠습니다. 해킹 시도는 있었는데 해킹 당한 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북한을 두둔한 건 아니죠. 그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잡아줬으면. 아니, 지리만 안 했다 뿐이지, 북한을 두둔한 건 아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에? 자.